배준호 씨, 배준호님. 시작하겠습니다.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 fin. 왜 발음을 hair fins라고 하냐? Hair pins. 머리 지느러미들이냐? Hair pins. Hair pins. Hair pin. Hair pin. 네. 그래서 묶고 답하기가 되게 잘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So she went. 여기에 ent고 e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어요. 아 그래? 네. w는 항상 우 되고 e가 e에 어 중에 에 되거든요. 아. n은 르 될 거고 t는 to 되면. 웬트. 읽어봐라. went. 자꾸 want래. went. She went to a flea market. Market.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건 잘했었죠. 이거 길게 바꾸면 우리말로는 뭐가 되고 베티가 귀여운 헤어핀 구입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Because Betty wanted to buy his hairpin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되는 거 봤고요. Yep. 그 다음에 그렇게 바꿨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랬더니 베티가 귀여운 헤어핀 구입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럽니까? 아 왜 벼룩시장 갔니? 그래서 그녀는 왜 벼룩시장 갔니? 영어 표현은 뭐였더라?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di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패티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팩트죠. 오, 팩트도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she likes 여기한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그래서 to the flea mar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그녀는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가 되겠네요. 네.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es she like to g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like to go? Where does she like to go? 했더니 She like to go to the flea market. 오케이. Where does she like to go? 어디 가는 거 좋아해? 어, 벼룩시장 가는 거 좋아해. 됐습니까? 네. 네, 벼룩시장 가봤어요? 어릴 때 한번 가봤어요. 어릴 때 가봤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니요. 그, 싸게 파는 사람들 많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지 궁금했어. 아, 역시. 역시 착한 사람이네요. 남들 걱정해 줄 알고 공감 능력이 있어.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아이고, 킴프가 됐네. 오케이, 그래서 very chea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겠네. 시장에 네. 있는 모든 것이 어떻니? 시장에 있는 모든 것. 시장에 있는 거, 모든 것은 어떻니? How easy? 오, 좋았어. 그거 어땠네. 이제 얘를 다시 원래대로 풀어놓으면 되겠다. How is everything 그렇지. in the market? 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가요? How is everything in the market? How is everything in the market? How is every student in your class? 너는 왜? 응? 아니 너 How is every student? 학생 In your class? 너의 학급 일반에도 어떠냐고요? 아 Do you like them?
모자란 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Why do you think so? 문장 초등학교는 안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내미들도 문장 초등학교 나왔는데? 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네가 물배려 놓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지, 그렇지. 세금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어떤 데에서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오나요? 괜찮은 화장실을 뜯어 고치고 있어요, 지금. 아, 쓸데없이 화장실을 막 돈 들이고 있더라? 예. 밥이나 맛있는 거 해주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계속했어. And special event and special event and festival never stop. Stop. 어? There. 아니요, 보고 나서 고치세요. 네, 거기에서 지우고 뭐 쓰고 그러니까. 또 막.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실까요? 벼룩시장. 아, 벼룩시장입니까? 벼룩시장은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이름 무엇? 무엇이니까 그냥 이랬어.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니까? 벼룩시장에. 벼룩시장에 서. 서.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 그러면? To the market. To the free market. At the market. 또 투랍니다. 또 그림 그려드릴까요? 아니요. 어? 막 이동합니까? 이동하면서 막 축제하는 거야? 아닙니다. 어디 어디에서? 에서. 어. In이나 at. 에? In이나 at. 응? 어디 어디로 간다? Go at the, go at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Go to school은 이동이야? 정지야? 정지. 아, 그렇구나. 아, go to school. 정지에서 학교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go to school은 이동. 헤이. 자, 이렇게 날려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 헤이. 여기에 누가 더를 그려보겠습니다. 누가? 저 특별한 행사들 스페셜 이벤트 앤 페스티벌 누가 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하다시 더즈가 스탑스 되지 않고 스탑되어 있는 이유. 하다시 두인 이유. 저 그 아이 그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는 누가를 쳐다보면 되죠. 누가가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답은 없죠. 누가를 쳐다보면 되죠. 특별한 얘가 뭐 어쨌는데 스페셜 이벤트 앤 페스티벌스가 뭐 어쨌길래 특별한 행사들과 축제들은 그것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 말 하고 있죠. 아, 예. 그쵸? 그쵸? 그것들 아닌가요? 그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맨날 설명할 때 아, 그것들을 그것들을 용어로 하면 데이고요. 데이 뒤에는 하다시 맨날 듣는 얘기 혹시 이런 얘기 없나요? 못 들어봤나요? 앞만 길어봤자 귀에 딱지 앉지 않았나요? 네. 앞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They never stop at the flea market이니까요. 예. He, she, it이 아니잖아요.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는가겠죠? 네. 네. 그래서 무엇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가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never stop at the flea market. 아, 저거 Never Stops일 걸요? 아, 1 맞아요. Never Stops. 왜 그래야 된다 했죠? 대답 듣기 전에는 저걸 단수 취급해가지고. 아, 그렇게 어렵게 되게 고급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단수 취급 좋다 그래. 누가 무엇이 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 누가 다 또 그렸네요. 예. 안만 길어봤자 이시 아니라 이 맞아요. 데이입니까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있어야 돼? 더즈.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엇이 절대 멈추지 않냐고 묻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never stops at the flea market 이라고 물어봤죠. 자, 지금 방금 한 거 중학생 되면 되게 어려운 말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뭐라고 배우는지 한번 들어볼래? 중학교 때. 오케이. 문장에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 단수 취급한다. 문장에 주어가 의문사인 문장에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 무슨지 알겠어요? 아니요.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what은 it이니까 does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중학교 되면 학생들이 뭐 중학교에 뭐 수학도 어려워지고 뭐 다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있죠? 예. 형분 알죠? 예. 형 막 시험 잘 치고 있죠? 예. 그쵸? 영어 100점이고 막.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예. 오케이. 형 보고 중학교 어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는 중학생이고 넌 초등학생이니까 야 중학교 되면 졸라 어려워 막 이러지 그치? 예. 잭도 안 돼. 껌이야 개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지 막 힘든 거 안다고 막 유세 떨죠? 예. 너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편.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Okay, 아유 잘했는데 한 군데 딱 틀리셨네요. 모르겠어 앞만 봐도. 알아봐. 그럼 내가 줄여줄게 폭을. 그렇지. 와우 발견하네. 역시 배준노. 얘는 근데 왜 써야 되는 거지? 음악 행사를 셀 수 있으니까. 음악은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얘는 어떤 시라서 애초에 셀 수 있나 없나 따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오케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악이 벌어지고 있어. 생방송인이 벌어지고 있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 이벤트요.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죠. 예. 한번 길어봐. 아 참, 이벤트는 무슨 시인데? 이름시. 이름시인데 그런데 셀 수가 있다.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이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 문제, 얘들은 좀 미친 애들 같아, 영어 쓰는 애들. 그쵸? 영어요? 영어 쓰는 애들 좀 뭐에 미친 거 같아? 숫자에. 그쵸. 자, 고민을 줄여드렸습니다. 저 안에 틀린 게 있습니다. 아, 고쳤어? 네. 아, 그래, 고쳤네. 응? 뭐야, 시간이. 오케이, 웰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후배들 공부하는 구경하고 계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enjoy shopping 에서 딴 데 있다가 벼룩시장 가는 건가요? 벼룩시장 안에 있어서 가는 건가요? 벼룩시장 딴 데 벼룩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건 벼룩시장 안에만 있는 건가요? 딴 데 있다 벼룩시장 가는 건가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그러면 in the free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Listening to exciting music. Okay. 그다음에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또. 지느러미 나왔다. Hairpins and bought them for only $1. 아 이거 얼마에 구입했는지 묻고 답해야 되는데 여기 뭐? She. 오케이. 그래서 and를 보고 뭐라 그러고? 접. 속사.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다 누가 올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발견한 거 누구? 베티.
한 베티. 사람 누구? 베티.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예, 저기, 요, 아, 어, 빈철이 빠지고, 어, 다니엘 저기 앉고, 빈철이 오시고, 어우, 취미로 영어 공부하시는 백민천님 아니십니까? 영어가 제일 쉬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왜 사람들은 돈을 저금하니? 돼지 저금통 안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애죠? Save. 그렇죠. Save의 뜻이 저금하다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좋아요. 계속해서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의 뜻은 Wilbur은 대답해 줄 것이다. 저 질문에. 저 질문이 뭔데?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will. 양념씨 조동사 will 썼고요. That questi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저 질문에 대답을 해줄 건가요? 가 되겠죠? 오케이.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o will answer the question? 오. That S 빠졌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Wilbur was a little boy. Wilbur was a little boy. 윌버는 어린 소년이었다. 오케이.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얘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고쳐야 되는데.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뜻은 그는 살았다.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He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묻는 말은 Where did he live? Where did he live? 어디 살았었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계속해서 One day he bought a piglet. One day he bought a piglet. 그래서 어느 날 오늘 그는 샀다. 그는 샀다. 아기 돼지를. 아기 돼지. 사람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묻는 말 What did he buy one day? What did he buy one day? 예, 뜻은 무엇을 그는 샀니 어느 날? 오케이, 어느 날 그는 무엇을 구입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뜻은 새끼 돼지는 자라고 자랐다. 그것이 윌버보다 더 커질 때까지. 오케이. 새끼 돼지라고 샀는데 미처리보다 더 커졌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 누가 다 있죠? 네. 여기도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하다시 디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뭐지?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인데 누가 다가 두 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until 이런 일 하는 until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오케이 계속해서 잠깐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읽기 연습이고 수고하셨습니다. Then we were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Then we were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뜻은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1번은 그 돼지를 팔았다. 돈을 저금했다.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1번 한번 길어봤자 he. 그래서 여기에 and he saved the mone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몇 번 나왔어?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And 얘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래? 접속사.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그랬더니 어떤? 그랬더니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저금했어?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대화가 어울립니까? 아니요. Why? Why죠. Why? 오케이, 그래서 앞 여기 엔드부터 시작해 싹 없다 치고 인사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y did he save the money? Why did he save the money? 뜻은 왜 그는 돈을 저금했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t 그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이네. 인사 듣고 싶어. 요 안에서 인사 듣고 싶으면 what? What did Wilbur sell? 그렇지, 뭘 팔았냐. 좋아요, 계속해서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As kind as Wilbur. As kind as Wilbur. 예, 뜻은? 사람들은 원했다 Wilbur만큼 친절해지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윌버만큼 친절하니네. How?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people want to be? 애 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니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했니? People wanted 묻고 답하기?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었니? How did people want to be? How did people want to be?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따.